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펜시 제라늄 아이들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펜시 제라늄 같은 경우는 잎이 예쁜 아이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꽃이 없을 때이 아이들이 대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얘들한테도 여름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청바장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얘네들? 햇살이 강하니까 확실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지. 햇살이 강하니까. 처져 있죠? 이게 쳐져 축 있어. 처져 있지. 이제 물 줘야 되는데 지금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2시 근처에 주면은 문제가 뭐냐면 얘가 잠을 자, 지금 얘, 저기, 지금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얘 자고 있어요. 기온이 25도가 넘어가면 애들은 그냥 수면 상태에 빠져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물 주면 얘가 물을 못 먹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저녁 한, 글쎄, 해지고 나면 20도 근처에 가니까 그때쯤 물 주면 그때 쭉 빨아들이는 거죠. 역시나 예뻐요. 얘 이름이 러시무어 시럴클락이거든요. 예뻐요. 얘랑 비슷한 아이가 이제 여러 종류 아이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시즈 시리즈. 우리 미시즈 폴락.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러시무어 시럴클락 같은 경우는 꽃도 틀리기도 하지만 잎이 좀 달라요. 얘가 훨씬 더 이렇게 자국이 넓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잎이 들어가면 이게 좁아지잖아요. 바깥쪽은 베이지색이 줄어드는데 얘는 반대로 더 넓어져요. 더 넓어지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리즈 아이들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미시즈 스트랭이에요. 스트랭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바깥쪽이 조금 더 노란색이 좀 강해요. 건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 근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얕다시 이렇게 되고요. 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는 미시즈 폴락이에요. 빨간색이 많아서. 그런데 다른 애들은 좀 그게 좀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그 미시즈 폴락 제가 삽목한 아이거든요. 삽목한 아이들도 건강하죠. 건강하네. 그리고 또 건강한 아이들의 또 특징이 미시즈 폴락이 연두색이 좀 강해요. 안 그런 거야. 지금 저쪽에 있는 모체는 이렇게 생긴 아이인데 얘는 이렇게 생긴 게 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시즈 폴락이 변이가 오더라고요. 변이가 여기도 보면 약간 이렇게. 완전 다른 잎 같이 생겼죠? 심지어 얘는 완전히 녹색이에요. 완전 녹색이네. 완전 녹색이에요. 내가 그래서 얘를 갖다 떼서 따로 삽목을 해봤거든요.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삽목을 하면 영양 상태가 달라져서 될줄 알고선 했더니 이렇게 그냥. 얘가 엄마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갈 정도로 너무 다르죠. 근데 요렇게 여기 이 가지에서 잘라서 하네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아, 변이가 오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이게. 근데 그리고 뭐 이런 색깔은 안 나오네. 이런 안 색깔. 나오죠. 그리고 얘 봐, 얘 봐요. 정확히 반절이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량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아이들은 영양생식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영양생식이라고 하는 거는 씨로 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잘라서 삽목을 하는 아이들. 그러면서 본래 처음에 개발했을 때그 형질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여기도 봐봐. 뜬금없이 이런 애들이 나타나, 이렇게. 너무 다르죠? 얘는 노란색이 옆이고 얘는 흰색이 옆인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본래 가지고 있는 형질이 이런 거라고 한다면 이 상태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제라늄은 로열티가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 갖다가 삽목해서 계속 팔아도 특별히 그걸 갖다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본래 형질을 유지할 자신이 그 처음 만든 사람도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런 경우가.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 중에 그래도 변하고 변하고 새롭게 개발이 되면서 나오는데, 워레노스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뭔가 물 빠진 느낌이죠? 미시즈 폴락에서 물 빠진 느낌 딱. 그러네. 딱 그렇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얘가 조금 지금 올해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 올리버 웰페퍼라고 하는 애인데, 약간 향이 좀 강하거든, 얘가? 근데 얘가, 봄에 정말 예뻤던 아이예요. 내가 미리 보기 화면에 쓸 정도로. 그런데 힘들어하는 게 보면은 흰색이 많아졌죠. 흰색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영양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위렐름 랑구스거든요. 위렐름 랑구스에 보면 여기에가 다 흰색 잎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보고 와, 변이가 왔어. 내가 새로운 개 종을 개발하다 봐.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변이가 된 거예요. 본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도 꽃이 남아 있어요. 위렐름 랑구스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오자마자 하나를 대차게 잡았어요. 그래 잘라가지고 물꽂이 해놓은 거. 그 영상 보셨죠? 아. 그게 얘예요. 얘 엄마예요. 얘 엄마를 제가 잘라서 그럴 정도로 얘가 삽목도 잘 되고 그러는데 단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꽃이 피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렇게 쉽게 피는 애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요렇게 그 펜시 잎을, 그러니까 요런 무늬 잎을 가진 아이 중에 스텔라종에 가까운 아이가 이 미시즈 메이레스트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봄에 정말 자주색 꽃을 피웠어요. 자주색 꽃을 피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꽃은 없고 이렇게 덩치를 키우는. 그런데 요런 스텔라종 아이들을 제가 키워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여름철에 강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여름철에 돌려보내는 그런 확률이 훨씬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물을 잘 먹는다는 얘기겠지. 잎이 많아서 그런가? 잎이 많아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해요. 다른 아이들도 스텔라 아이들, 내일은 스텔라 아이들을 쭉 한번 봐야 되겠다. 스텔라종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펜시 리프 중에 해피 소우 핑크. 지금 있는 애 말고 너무 자그마해서 예뻐가지고 들고 왔었던 걔예요. 걔가 근데 역시나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키워보니까 이 해피소우 핑크가 다른 종 아이들보다 검은 곰팡이에 좀 약하더라고요. 얘는 안 걸릴 줄 알았거든. 근데 얘가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유가 몸에 털이 많아서 그런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른 애들보다 조금 털이 좀 많은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해.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도 이렇게 걸릴 정도면 정말 해피소우핑크는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래 얘 말고 우리가 키우던 애를 볼게요. 올해도 또 여지없이 이런 데가 검은 곰팡이가 생겼어요. 그죠? 보이죠? 보여요. 작년에 알콜솜 가지고 닦았잖아. 그랬는데 또 이렇게 생겼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실내에 넣어놓고선 키웠었는데 올해는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이 검은 곰팡이 때문이었었는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얘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아서 뭐 크게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는 않을 건데 지금 꽃을 굉장히 많이 피웠어요. 지금 꽃대도 같이 물고 있고 덩치를 키울 때는 확 덩치를 키우다가 꽃을 피울 때는 계속 꽃을 피워요. 그래서 지금 꽃을 피우는데 지금 저는 욕심 같아서는 다 잘라서 이렇게 새롭게 잎만 좀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왜냐면 잎이 참 예쁜 애라서. 아마 집에 해피소우핑크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뼈라늄에 가까운 형태를 지금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얘가 다른 애들보다 이 대가 마디마디가 좀 이렇게 긴 아이 중에 하나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펜시리프 중에 얘가 아까 얘기했던 위릴럼 랑구스를 제가 잡았다고 했잖아요. 다 잘랐던, 오자마자 잘랐던 애가 얘고 얘 화이트링 안 잘랐어요. 화이트링 얘도 펜시리프인데 얘는 다른 거보다 잎도 예쁘지만 꽃이 참 예쁘죠. 얘가 근데 얘도 정말 이렇게 마디마디가 이렇게 그 길어가지고 안 예뻤었는데 밖에 나와서 햇빛을 보니까 확실히 짧아져요. 겨울보다는 짧아졌는데 그래도 키가 좀 멀 때 같고 얘가 다른 종 아이들보다 펜시 리프들 중에서도 유난히 뼈라늄이 잘 되는 아이 중에 하나가 또 얘더라고요. 우리 시그널 영상에 항상 나오는 애 딴딴딴딴딴 하는 개. 근데 봄에 잎이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속상했었거든. 그리고 아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노인이라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가기 전에 이 옆쪽으로 해가지고 영양제를 좀 많이 주고 갔어요.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이렇게 다시 복구가 됐더라고요. 영양분이 부족했던 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펜시 리프 아이들이 미친 듯이 그 성장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성장을 할 때 그리고 꽃도 많이 피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줬어야 되는 건데 흙에 있는 영양분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던 게 잘못이었고 얘들은 다른 영양제들 뭐 액상으로 돼 있는 뿌리는 것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넣어주는 거 뭐 그때 김미숙님이 얘기하셨던 유박비료를 넣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유박비료 효과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길 파서 거기에다 한 숟가락, 찻 숟가락으로 하나 넣어주고 한 거 세 군데 정도 넣었더니 이렇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꽃이 예쁘게 폈죠. 화이트링. 근데 이 화이트링은 막 화려하게 막 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지 모르지? 또 내가 키우는 기술이 또 나아지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얘들은 사실 꽃이 없어도 잎만 봐서도 괜찮은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 오덴시의 틴토마라를 겪으면서 얘도 펜시리프죠. 왜냐면 잎이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들여왔었던 이 아이 그 캐라멜레드도 같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얘들은 여름이 지금 무색하지 않아요? 진짜 화려한데. 진짜 여름이 무색,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잎들이 정말 풍성하게 자랐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김미숙님이 키우셔가지고 영양 상태가 좋고 고수의 손길이 닿아서 그런가? 라고 봤더니 내가 키웠던 캐러멜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둘의 공통점을 보니까 갈색 잎인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블랙맘바도 그런 거예요. 이거 블랙맘바는 저기가 주신 거예요. 조희숙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세 개 다 그렇죠. 그래서 얘들만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펜시리프 말고 이 보니페이스 버터플라이도 지금 잎이 되게 많죠. 이런 상태를 보니까 아 이렇게 갈색 무늬가 많은 아이들 있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얘들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이 햇볕을 많이 끌어당기니까 오히려 더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도 얘가 그 이 색깔 꽃이 되게 많이 폈었던 아론웨스트 얘도 다른 스텔라 아이들보다 이 갈색이 강해요. 여름을 날 때 얘가 잎이 절대 적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항상 잎이 많은 상태에서 있었거든요. 아마 그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펜시리프 종류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애들이 또 찾아보면은 얘도 엘라니즈 알렉시스 얘도 보면은 지금 잎이 되게 많죠. 그렇네. 근데 얘가 이제 산모가 나인데 얘 모체가 이쪽에 있어요. 들어오는 입구가 너무 썰렁하게 돼 있어서 제가 최근에 오자마자 여기다 옮겨놨는데 얘 엄마예요. 근데 꽃도 많고 지금 보면은 얘도 잎이 괜찮죠. 그래. 잎이 정말 다글다글 붙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떨어낸다 하더라도 잎이 많이 붙어 있어요. 반대로 이 옆에 있는 아이들 얘들 같은 경우도 얘는 지금 본래 그 자글자글한 잎들이 더 많았었는데 많이 줄어드는 거고 얘도 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얘들 종류에서도 유난히 얘가 잎이 더 많더라는 거죠. 같은 종류 거의 비슷비슷한 종류잖아요. 거의 비슷한 종류 아이들인데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 애가 또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어제 얘기했던 애죠. 얘가 사실 이렇게 잎이 많은 애가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도 지금 겨우 여름인데도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얘도 잎이 보면 이렇게 갈색이에요. 실내에다 오래 뒀더니 얘가 이렇게 녹색으로 변했지만 지금 나오면서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찾다 보면 한두 꽃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가 키워보니까 확실히 갈색 잎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같은 펜시리프 종 안에서도 여름을 나기에 햇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더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게 정확히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하는 얘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여름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뭐 특별히 건강 상태가 잘못된 아이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아이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영양 상태가 상당히 부족한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재밌게 보내시고 내일 7시에 또 봬요.